무슨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아가씨 말이야.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사귄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정리하라고. 아무리 아들이지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리고 우리 선재 그런 말 들을 애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니야. 한번 해보라고요, 글쎄. 내가 말했지? 헛된 욕심 버리라고. 내가 보기엔 그 아가씨 나쁘지 않아. 우리 선재 뒤에서 조용히 잘 받쳐줄 아가씨야. 그런 여자가 우리 선재한테 필요할지도 몰라. 아니, 당신은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살짝 마음만 바꾸면은 봉주로 식품이 우리 아들께 되는... 사람이 정말! 아니, 왜 그래 또? 얼른 해물탕이나 드셔요. 우리 선재 실력있고 능력있어.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최고야. 배경 재산? 그거 관리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이야. 그냥 선재 하고 싶은데 놔둬. 알았어? 좋았습니다. 응, 아들 왔어. 식사하세요. 아니야, 그래. 아니야, 배물탕 아주 시원하다. 먹어봐, 응? 아니에요. 저 들어갈게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에요. 아니, 저식집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나? 어, 그러게요. 죄송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왜 그래? 입맛이 없는겨? 아니요. 아까 친구랑 늦은 점심 먹었더니 배불러서요. 그래? 응. 아니, 제 표정이 좀 그렇잖여? 여자들 원래 결혼 앞두고 다 신나냐고 그래. 그리고 제 웨딩드레스 예쁘게 입으려면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줘야지. 아니, 뭔 소리랴? 아, 우리 지영이 정도면 훌륭하지 뭔 관리를 또 따로 받아? 그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식구들 생각이고 몸 밖에 나가봐. 요즘 애들 한기럭지 하고 다 쭉쭉빵빵들인데. 우리 지영이가 다른 건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데 솔직히 기럭지는 좀 빠지잖아. 아니, 기럭지가 또 뭐여? 키 말하는 겨? 응. 그런 소리를 허덜말어. 우리 지영이 키도 그 정도면 여자라서 아담하니 아주 딱 좋구만. 그건 언니 생각이고. 네, 나순재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파손된 오일 파이프라인만 복구되면 네.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소리샘으로 연결 중입니다. 연결된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소리샘으로 연결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 철수할까요? 아유, 목도 뻐근하고 팔다리 어깨 안 쑤시는 데가 없네. 아유. 나도요. 하루 종일 파워포인트 작업했더니 눈이 다 시큰거리네. 고대리님, 내일까지 판매 예상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아, 그리고 윤 대리님하고 주경 씨는 다른 회사 판매 현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자. 어려워. 아,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현우 씨, 웬일이에요? 제가 시간 맞춰서 잘 왔네요. 이제 일 끝난 거 맞죠? 네. 장현우 씨, 우리 회사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우리 회사에 매일 출근 보도장 찍으시죠. 뭐 받아만 주신다면 그거에 제가 바르던 바죠? 근데 백호는요?
강백호 씨 진짜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애 아빠도 아니면서 감쪽같이 우릴 속이고 심지어 오늘은요 애가 아프단 핑계로 야근까지 빼먹었다니까요. 단풍 씨랑 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끼어드는 거 싫은데 단풍 씨와 나 우리 둘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사실 아까 나 겁먹었던 거 알아요? 단풍 씨가 정말 이대로 내 얼굴 안 보면 어떻게 하나. 아, 그랬어요? 난 현우 씨 화 안 풀릴까 봐 겁먹었었는데. 고마워요. 내 손 놓지 않아줘서. 오늘같이 특별한 날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준비했는데.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저기 연락 드려도 되죠? 네, 뭐. 집이 어디예요? 홍은동이에요. 아, 이거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려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게요, 제가 오늘 술을 마실까 봐 차를 들고 나왔거든요. 저는요, 세상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루실거든요. 요즘엔 다들 대리운전 부르지 않나? 대리운전? 아, 그렇죠. 근데요, 저는 제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걸 워낙에 싫어해서요. 예. 네. 제가요, 택시로 모셔다 드릴게요. 예. 택시! 너무 신나게 놀아서 소화가 다 됐나? 배가 고프네. 야, 배 안 고프냐? 같이 먹자. 두 개 끓였는데. 됐어. 눈치 딱 보니까 먹고 싶어하네. 이게 해장라면이라는 건데 국물 맛이 얼마나 죽이게.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서 죽을걸. 아 진짜 싫다니까 그러네. 야야 그냥 이 오빠 말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오빠는 무슨. 오늘은 이 오빠 기분이 아주 킵이거든. 그래서 이 좋은 기분 이 밤이 가도록 끝까지 유지하고 싶으니까 오늘은 제발 싸우지 말고 진하게 라면 먹자. 좋아. 네가 부탁하니까 먹어주는 거야. 뭐야 그 느끼한 웃음은? 너 은근히 귀여운 데도 있다? 함께 라면 먹어준다고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